어? 처음 보는 집인데. 그러네. 누구 집이죠? 글쎄 거실에 뭐 자동차가 유독 많네. 남자아이일 것 같은데 자동차가 많으면. 일어났어요. 일어났네요. 남자아이요? 야 잘생겼어. 어머머. 아 무슨 아이가 저렇게 선이 짙어? 아니 어떻게 자다리 가는데 머리가 2대8이지? 아 진짜 인물 좋다. 아빠 누구니? 아버님이죠? 누구시죠? 일단 머리숱 많으시네요. 마이크도 직접 차시고 방송인인데 누구세요? 뭐 손자 나나 아 어? 박정철 씨 단정한 스트 차림이 익숙한 배우 박정철 씨죠. 그렇죠. 연기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약 중인 육아 대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22개월 된 3살 다인이 아빠 배우 박정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결혼은 2014년도에 했고요. 3년 만에 우리 다인이가 태어났죠. 최근 2년 가까이 동안은 그냥 아이를 보는데 그냥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아, 머리 묶어줄게. 자. 남자아이 아니에요? 아, 덥다. 아파. 뭐 아파. 안 아프게 해줄게. 아, 형님 뭐 건우도 머리 묶으니까. 자. 됐다. 아이고, 우리 딸 이쁘네요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아직까지는 좀 미소년 같지만 다인이는 딸입니다. 아이고 우리 다인이 예쁘다. 우리 너무 실수한 거 아니에요, 저희? 아, 그러지 마. 진짜 잘생겨서. 나는 그냥 당연히 잘생긴 남자아이라고 생각. 여자아이인 줄 알지. 응? 자. 됐다. 그러니까 이게 아빠 입장에서 인식표처럼 딸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붙여주고 싶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이거. 자, 확인해. 됐지? 어, 확인했지? 자, 됐다. 이제 만족해? 호랑이도 하고 있네요. 호랑이를 더 좋아하는구나, 핑크 리본보다. 밥 먹을까? 아빠 금방 준비할게. 팥! 또 팥만 먹으려고 또. 알았어. 다인이 또 팥을 팥 먹어? 줄게, 팥. 그러면 밥 먹기 전이니까 너 조금만 먹어야 돼. 야, 22개월인데. 아니, 홍경민 씨 집은 멸치를 먹더니 여기 또 팥을 먹어요? 아빠 다음 줘야지. 아빠 다음 줘야지. 아빠도. 아. 이만큼 주는 거예요? 보이지도 않아. 진짜 눈꽃만큼도 안 돼, 이거 주는 거야? 고맙습니다. 한 입만 더 줘, 한 입만 더 줘. 무릎 꿇고 알았어. 아~ 야,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? 아 카리스마 배우인데. 맛있게 먹어라. 달긴 하잖아요. 신나네. 응? 아니 신나네. 빵 다 먹었니 그거? 다 먹었어? 다 먹으면 어떡해. 아빠! 아빠! 진짜 좋아하나 봐요. 아니 무슨 파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가.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팥만 조금 줄게요. 아니 얼마나 파트를 좋아하면 저렇게 직접 끓여서 남금이 있어요. 예, 만들어놔. 자 다인아. 진짜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그쵸? 조금씩 먹어. 아, 왜 이렇게 팥 먹어? 떨어질 것까지. 아이고! 절대 손은 안 쓰네. 응? 어? 후아까?
후? 후? 우와, 다이나, 이리 와. 여기 앉으세요. 촛불 끄는 거. 다이나. 엄청 좋아요. 오늘은 무슨 생일? 매일매일이 생일인 거죠?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그 또 해줘, 아빠가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다이니. 생일 축하합니다. 너무 가까이 하면 눈썹 타요. 아이들이 좋아하나 봐요. 네, 후 부는 걸 좋아하더라고. 한 번 더? 한 번 더. 더. 그, 아이, 아, 그래, 한 번에 안 가죠. 안 지난달에 너 생일 한 다섯 번은 한 것 같다, 그지? 아빠 생일이야, 이번에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. 와! 한 번 더? 저 가라 없어질 때까지 해야죠. 충동이 저게 다 빵을 덮을 때까지 해야 돼요. 와! 몇 명을 한 거야?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안 된다니까. 아이, 너 그럼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이고, 아이고, 울어요. 그러면 말이야. 한 방에 끝내자. 알았어, 울어도 소용없어, 이제. 더 이상은 안 돼. 야. 짜잔. 저렇게 다 해주시네요. 엄마 생일 빠뜨렸더라고. 네가 그래서 계속 찾아 그런 거지?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! 가자. 다인이 이쪽입니다. 손 들 거야. 네,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. 자, 가자. 빠방 안 온다. 빠방 안 올 때 빨리 가자. 비가 오는데 어딜 가시는지. 우리 아저씨로 빨리 가자. 조심, 일로 올라갈게요. 아빠 손 안 잡을 거면 조심해. 놓지 말고. 집 근처에 뭐 좋은 장소가 있나요? 점프! 하나, 둘, 셋! 이야, 다 왔다. 아, 비도 오는데 다이나. 이렇게. 아이고, 신났어. 자, 어디에요? 갑시다. 우리 집 앞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참 좋지?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. 집에서 5분 거리에. 응? 휴게소가 있어요? 아, 휴게소가 이렇게 가까우면 엄청 좋은데? 아, 좋겠다. 다니 어디가? 아니, 놀이기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. 이거 살 거예요? 네. 자. 다인이 잘 타네. 먹으러 가자. 아, 이거 엄청 좋다. 이 집은 외식하러 죽전 휴게소 가겠네. 아, 맞다. 여기 참 팥 있죠, 또. 이야, 기가 막히네. 아, 비 오는 날 휴게소에서 우동 먹으며. 아, 예술인데. 내가 잘라줄게. 내가 잘라줄 테니까. 가위 뭐였다. 와, 진짜 짐 비싸네. 다 챙겨오신 거예요? 옳지. 다이나, 역시 이 맛이지? 다이나, 비 오니까 더 맛있지? 비 오는 날 우리 처음 왔는데. 꼭 우리 어디 여행 가는 것 같다, 그치?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시죠? 아,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다인아, 너 좀 이따 친구 만나러 갈 건데 그 친구는 엄청 잘 먹어. 다행히 먹는 건 아무것도 잠시 아니야. 잠시 후 만나게 될 잘 먹는 친구는 누굴까요?